예,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수사는 지지부진한데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인 황무성 씨가 사퇴를 종용받았고 그 시점이 대장동 사업 초기 시점과 맞물리면서 새로운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사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송훈 기자에게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자, 한 기자 어서 오십시오. 황 전 사장 사퇴 압력을 사퇴를 압박하라고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이게 이제 밝혀진다면 직권남용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황 전 사장의 사퇴 압력 사건은 이 사퇴를 종용한 이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예. 그런데 변수는 공소시효인데요.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모 본부장이 황 전 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한 대화가 녹음된 때는 2015년 2월 6일입니다. 예. 그래서 직권남용의 공소시효는 7년이기 때문에 2022년 2월 5일 밤 12시까지가 공소시효인데요. 이렇게 되면 석 달 정도 남았습니다. 관련 녹취와 증언이 있음에도 이 기간 내 범죄 유무를 판단하기가 만만치 않을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지만 그 수사기관은 공소시효 전에 범죄 혐의자를 찾아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 공소시효는 얼마 안 남았군요. 그런데 유 전 본부장이 이 녹취를 보면 사퇴를 압박하는 정황은 뭐 분명히 드러나 있는데 그 녹취에 등장하는 유 전 본부장은 어떤 입장입니까? 입장문 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유 전 본부장은 황 전 사장이 당시 사기 사건으로 기소됐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아 사퇴를 건의한 것이라며 그의 사퇴는 대장동 사업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자진 사퇴하지 않고 임명권자를 운운해 정진상 실장과 당시 이재명 시장 등을 거론했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뭐 핵심은 이 직권남용 혐의를 이재명 후보에게 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게 이제 수사의 핵심이 되겠는데 수사가 네. 이재명 후보에게까지 갈 가능성도 있습니까? 네, 그 중앙지검은 어제 이 사퇴 압박과 관련해 이 후보 등이 고발된 사건을 대장동 전담수사팀에 배당했습니다. 예. 그 중앙지검 범수부장을 포함해 검사 4명을 파견했고 수사팀도 확대된 상태입니다. 이 수사팀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공소시효 문제를 잘 알고 있고 검사 충원을 통해 당시 상황을 상세히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수사팀 확대가 이 후보 혐의 사실 확인으로 어떻게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전담 수사팀은 오늘 오후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를 다시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검찰은 김 씨가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개발 이익 중 700억 원을 주기로 한 뇌물 공여 약속 혐의 등을 보강 조사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을 담아 다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그 수사팀은 또 김만배 씨가 박영수 전 특검의 인척에게 전달한 109억의 흐름도 쫓고 있습니다. 예. 이 돈이 여러 과정을 거쳐 박 전 특검이나 이 후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그런 기업들에 전달된 게 아닌지 들여다볼 계획인데요. 김 씨는 그동안 109억 전달 경위에 대해 정상적인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예, 뭐 한 기자도 여러 차례 나와서 설명했습니다만 제기된 의혹은 지금 하나둘이 아닌데 수사는 좀 답답하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네. 예, 한송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